기도하오니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찬미할 때는 뜨거운 비가 샘솟고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 주소서.
너희는 내
내가 풍족했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어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종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작은 이 가장 작은 일을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이 하나님께 맡겼으 조남정 최측이나 자기에게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정성이 자비님께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안식이 되어지는데 미끄러움이 되어지길 희망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자비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수고로움으로 이루신 신앙에 녹음만 있다면 하느님께서 그 상을 마련해 주시고 축복으로 받아주시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거나 못 사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그 영이 받아들여지고 용서되어지고 안겨지기를 희망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시시리아 사장님을 인간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남극군단에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 자매님께서 병환 중에 계셨고 치료받는 과정 중에 또 코로나는 상황 중에 미사일 참여를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자매님 목만큼이나 두 배로 세 배로 열심히 기도하셨던 우리 스테파노 목사님을 1년 동안 도와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매님이 병환 중에 계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주일마다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시면서 평신도 정성으로 기도하시는 형제님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분의 부인이 많이 괜찮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미사에 참여하실 때마다 참 정성으로 기도하는 만큼 자매님께서 빨리 괜찮으시길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 간절한 마음만큼이나 오늘 이 이별이 좀 슬프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부신 것들을 누리고 가시면 좋았을 법한데 라는 생각이 안타까워 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중하시기 얼마 전 형제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장애인이 많이 아파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쌍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뭐라고 할까 치료를 받아서 나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또 병화 중에 너무 고통을 당하시는 것 또한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일찍 선종하시는 일이 된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육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또 시작이 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또 위안이 되어서 받아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고 안식을 누리실 수 있을 만한 하느님께서 그래서 세상적인 고통이나 어머니 육적인 아픔까지도 다 풀어놓으시고 조금 위안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마침 있기 마련이고 언제 그 마침이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연을 사랑으로 잘 누르고 그 마무리를 잘 마치실 수 있다면 그 또한 참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라고 항상 묵상을 해봤는데,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님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살펴드리고 감명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살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부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참 그 마무리의 마침점이 참 아름답게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자녀님도 병환 중에 이렇게 일찍 소중하시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또 이런 어두운 과정 속에서 체험되어 오신 또 부부의 은혜는 또 마음까지는 느낄 수 있다면 그 또한 좀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자녀님을 이렇게 떠나보는 자리에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배웅해드릴 수 있는 모습도 성전하신 자녀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침 있으면 다시 시작이 또 기약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육적인 마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육적인 인생이 여전히 마무리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오늘 자녀님이 하느님께 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 또한 돌려주실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느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것들을 우리는 기약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인별은 마지막 인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 배움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육적인 것이 세상의 흙으로 돌려지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하느님께 돌려주실 때 하느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반대로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께 돌려주신 제시야 자매님이 우리를 마중 가운데 계시지 않으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로 배웅해드리는 자매님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떠나보는 우리가 현세의 삶을 열심히 평시의 사랑으로 일구고 살아서 마지막 때 하느님께 돌아갈 때 기쁜 만남이 되어지기를 함께 희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시야 자매님의 영혼이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또한 신앙의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 때 하느님 안에서 제시야 자매님과 다시 만나기를 함께 기약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새벽 성사로 일찍이 영원한 생명의 시를 받아 간직하고 세상을 떠나 비록 중앙종 최신대가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를 영원히 성인들 하늘에 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유를 받아 모시다가 세상을 떠나 이 교우 조남정 최신리아 자매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소서. 또한 은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들에게 수고의 가품을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우리 자매는 모든 일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회복해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녀 교우들의 영혼을 도우시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주님, 세상을 떠난 교우 조남정 최순희와 자매의 구원을 통하여 형성들이 이 재물을 구원하며 당신의 자리를 간청하오니 성자를 인자하신 구세주로 믿어온 그가 성자를 또한 자기의 즉하신 심판주로 만나며 구제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는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리에 있는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르기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힘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복된 부활의 희망을 주셨으니 저희에게 죽음의 운명이 분명히 다가올 것을 슬퍼하면서도 장차 분열의 생명을 얻는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위로를 한다니다. 과연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니 세상에서 이기던 이 집이 허물어지며 천국에서 영원한 거처가 마련된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합니다. 거룩하시도다.
저희 몸을 저희에게 독자 성사로 남겨주신 주님, 이 세상을 떠난 교 조남종 채칠리아 자매에게 자리를 해주시어 그로 하여금 이 성사로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을 떠난 조남정 채칠리아 자매가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